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 뉴스 정면승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2년을 수치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2년 그리고 공약 이행률도 함께 점검해봅니다. 함께 해주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대표, 어제 팩트체크 투르맨 시간에 왜 못 나왔어요? 아, 예. 진짜 제가 웬만하면 안 빠지는데요. 예. 데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오늘 네. 발표할 게.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일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게 뭐죠? 아, 예. 문재인 미터인데요. 예. 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수조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2년 전 대선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냈던 정책 공약집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공약이 887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887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887개의 공약을 전수조사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회사만 한 게 아니라 뉴스톱만 한 게 아니라 예. 15개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각 뭐 이렇게 전문성 있는 예. 그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그래서 전수조사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2주년을 맞이해서 전수조사에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어제 못 나왔다. 아, 예.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니요. 계속 미루다가 어제 갑자기 마감 시간 그 직전에 막 일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 전날에 원래 몰아치게 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두 달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어쩔 예. 수 없더라고요. 예. 887개의 공약 전수조사 했는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봤을 텐데 총평하면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887개 중에서 이제 평가 안 되는 공약이 한 127개 있고요. 그리고 이건 평가 안 되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예 이제 자료를 찾기가 그 예.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공약들이 있어서 그걸 빼고 761개를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공약 완료가 13%가 나왔고요. 예. 파기는 1.8%. 그리고 한 59.1%가 진행 중. 그리고 19.1%가 지체. 그리고 변경도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의 2가 지났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정부의 임기에. 그래서 40%가 지난 건데 완료가 13%면은 예.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다 또 반론이 있는데 이제 공약이 뭐 2년까지 마치는 게 아니라 보통 5년 동안 그래요. 장기적으로 하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은 예. 뭐 주거 5년 동안 뭐 100만 호를 짓겠다. 뭐 예. 청년 임대주택 뭐 짓겠다. 이런 것들을 5년 지켜봐야 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참작을 할 요인은 있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13%는 좀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13% 완료. 지금 하고 있는 걸 몇 프로라고 했죠? 진행 중인 게 한 60% 정도 60%.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 진행되는 게 순조롭게 된다면 상당히 높게 완료되겠네요. 뭐, 그건 끝까지 지켜봐야죠. 이게 다 될지 그래요. 아니면 중간에 뭐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송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죠? 네, 리얼미터는 뭐 매주 조사해서 예.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금주에는 좀 특이한 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2주년 되는 시기여서 예. 대통령에 대한 그 정책 평가라든가 지지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진 한 주였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 따져보면 금주에 발표된 조사 결과 말씀드리면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1.8% 포인트 하락한 47.3%로 나타났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오른 48.6%로 긍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4.1%였고요. 이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했고 7일, 8일 양일간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신뢰수준 95%에 표현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조사가 됐는데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동기간 내 조사한 추이를 보면 갤럽 조사나 이런 걸 보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2년 차 때. 예, 그렇습니다. 2년 차 때 동기간 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DJ가 제일 높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조사가 갤럽 조사를 보면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대통령은 다르게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제일 높았던 대통령. 리얼미터 조사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출범 자체의 80%가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촛불로 인해서 탄생된 정부였기 때문에 국정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정부였다. 그리고 가장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가장 낮았던 수치가 44.9%니까 45%니까 지지층이 나름대로 탄탄하다. 그리고 결정적 실수나 국민적 지탄을 받을 만한 사건 이런 것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이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가 매주 발표가 되는데 두 조사 보면 조금 차이점이 정당 지지도에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ARS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정치 고 관여층들이 주로 응답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진보 보수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한국당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이 팽팽할 정도로 맞서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의 규모가 비슷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층이 많이 결집, 한국당 중심으로 결집했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갤럽 조사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의 정당 지지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중도층. 그러니까 정치 저관여층들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저관여층들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그래서 그분들은 민주당 쪽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다만 이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 이게 변수가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가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강공 드라이브 때문에 집토끼들은 모여들었다. 다만 중도층은 이 강경 드라이브 때문에 빠져나갈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얼마나 결속시킬 것이냐 이 한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산토끼인 중도층까지 확장력을 얼마나 갖추냐 이 두 가지가 다 갖췄을 때 총선을 승리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과제는 확장력 문제고요. 민주당의 과제는 어떻게 보면 집토끼들의 결속력 이 문제를 얼마나 높여낼 거냐 두 당 모두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속보 하나 들어왔죠. 북한에서 또 다른 발사체를 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또 뭐 자유한국당 이외에 유승민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바른미래당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은 낙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리얼미터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한반도 평화정책에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긍정평가 52.2, 부정평가 44.7%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에 실시했는데 7일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이 시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조사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높게 나왔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7일날 조사했기 때문에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이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에 조사한 갤럽 조사나 이런 걸 보면 현 정부가 잘했던 게 뭐냐 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복지. 그다음에 대북 외교정책 이 세 가지를 잘했고 비판을 받는 쪽은 인사 경제 이런 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북 이슈는 북한이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도 지금 미사일 뭐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그 속보가 뜨던데요. 어떻게 북한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반도 평화정책 또 남북관계 이것도 역시 외교 분야까지 공약했는 게 있을 텐데 이것도 조사하셨죠? 예, 그 외교 통해 국방 공약이 한 49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완료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게 완료율이 평균이 13%였는데 여기에서는 한 4%밖에 안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특히 이제 평화 통일 뭐 이쪽 공약은 이게 북미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박지원 부대표 말처럼 상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남북 교류 협력 경협을 하고 싶어도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약 자체가 달성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군사 쪽이나 국방 쪽 그 공약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 중,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시영 부대표가 방금 얘기했는데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보면 긍정평가가 36.7, 부정평가 57.5%로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 조사도 동일 같은 시기에 조사된 결과이고요. 되게 이제 평가를 해본 경제정책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하면 세 가지 측면으로 조사가 됩니다. 대개는 현 정부의 책임이다. 예. 능력 부족이다. 이게 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야당이 발목 잡기. 세 번째는 대내적인 어떤 구조적 원인. 예.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런 예.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 최근에 보면 일자리 창출 욕구 못지않게 경제 활력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다수는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벌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 구조적 문제도 뭐 당연히 있을 테고 일자리 문제도 있을 테고 자영업 논란도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겹쳐서 지금 부정평가가 20%포인트 정도로 높게 나타났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 하면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거든요. 예. 그 일자리 공약도 내놨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뭐 일자리 공약은 이게 5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뭐 크게 순조롭게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 경제 공약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사람들의 인식하고 다르게 이행률이 가장 높아요. 모든 분야 중에서 10개 분야 중에서 완료율이 23.8%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또 체감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정부가 이를테면은 경제 공약 중에서 뭐 이를테면 말씀하셨던 일자리 뭐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그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들은 다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프레임 속에서 좀 인식이 좀 나쁘게 안 좋게 나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의 영향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제를 체감하는 체감도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전망치라든가 이런 수치에 관련해서 보도 논조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경제는 뭐 심리라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경제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좀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시영 부대표 말처럼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재벌 총수들도 만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그 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는 거 아니냐. 재벌 개혁이 제대로 되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노동자들도 또 비판의 논조에 나서고 있고 노동 개혁이 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거가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국민 여론 조사해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국민, 아까 경제 활력에 대한 욕구가 뭐 예를 들면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만 높은 게 아닙니다. 진보층하고 공이 다 높습니다. 조사를 예. 해보면. 예. 그래서 그 진보 성향 가진 분들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선 경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영 간의 차이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면은 경기가 좋은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예전처럼 갑자기 성장하고 그런 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구조적 문제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뭐 사드 때문에 한동안 이제 중국과의 예, 마찰도 문제. 있고요. 통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리고 자영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이들, 내수가 부진한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는데 타개책으로 아마 남북 관계를 조금 발전시켜가지고 평화 경제다 이런 모멘텀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남북 관계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 오늘 이제 대통령이 그 방송 출연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밤에 한다고 예, 하는데 예. 아마 핵심 의제는 그 인도적 지원 문제가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럼프하고 지난번 미국 예. 순방 시기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기만 조율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발사체 막 쏘고 이러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또
북한의 식량 사정 자체가 하루하루가 지금 긴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예. 오늘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예.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건 진보 보수 난이 뭐 다를 게 없는데 예. 예를 들면 이걸 이런 게 있어요. ILO 핵심 협약 비준. 이게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데 한 두 달 전에 유럽연합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하지 않으면은 그 뭐 이제 그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뭐 특별 이제 감사를 벌이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감사는 아니고 약간 그 요구를 벌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역 마찰까지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런 것도 해야지 오히려 뭐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관점들 공약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점대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굉장히 여전히 찬성이 높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욕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적폐를 좀 청산하고 세상이 좀 깨끗해졌으면 공정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들이 굉장히 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경찰성화 함께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담은 YTN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변승부 끝나도 94.5MHz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박스권이다. 더 이상 여기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뭐 40%를 넘기가 쉽지 않고요. 예.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 투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시기가 비슷하게 무응답층이 무당파가 줄고 양당 지지층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35, 35를 둘러서 양당이 치열하게 지금 맞붙는 형태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 못지않게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잘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그 정당이 그 정당에 지지하지는 않지만 싫어하는 느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분포가 얼마나 되느냐 예. 이것을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는 제가 진행하기 전에는 전임자죠. 곽수정 정면승부 시절에 고정으로. 네. 예. 이동영이 진행하면 난 안 나가겠다 이래서 안 나오는 거. 무슨 말씀 갑자기. 가짜뉴스인가요? 완전히 가짜뉴스인데. 예, 오랜만에 스튜디오 와서 함께 했는데 어땠습니까? 아, 재밌네요. 예. 예 종종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권순정 실장은 이제 좀 지겨워져가지고 바꾸려고. 그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준일 대표도 문재인 미터 계속해서 두 달 동안 예, 자료 조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신변잡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